제가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네. 굿드립을. 이 선수가 도대체 뭘 할까? 근데 이제 뭐 무서운 형님들이 좀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강압된 플레이를 하는 조기 축구라면은 참가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걸또 가져왔습니다. 우리 조기 축구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출도 아니고요. 타고난 게 없고 좀 느린 분들이 많아요. 제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으면은 또 여기 한국에는 상이마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말 필요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스승님 한번 나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누구신지 뭐다 알겠지만 기장중학교에서 지금 현재 축구부 지도자를 하고 있고 유명한 유튜브시죠, JK 아트사커. 그분 밑에서 지금 고정 게스트로 나가고 있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아마추어들이 타고난 게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저같이 왜소한 사람도 많고 느린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기 축구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브라질에 뭐 네이마르면 또 기장에는 또 상이마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도 사실 선수 때를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교했을 때 저도 사실 좀 왜소하고 뭐 저도 사실 특출나게 빠른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 그럼요. 아, 그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맥이 아이가. 아, 아니. 섭섭합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네, 이게 렛츠고를 해야 되거든요. 렛츠고. 네, 이렇게 렛츠고 해야 오케이, 돼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이렇게 해요.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알려주신다고. 네, 한세 가지 정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것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마추어 분들한테 몸을 항상 열어놓고 수비한테 먼 쪽으로 공을 받아라.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가기에 편하다. 항상 가까우면은 급하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맞죠. 내가 이 공이 가까우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수도 일어나고, 자꾸 미스가 일어나고 하는 건데, 수비랑 공이랑 거리만 멀어도 내가 안 뺏긴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기도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어놔라라는 게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할 때 받는 거 이렇게 나가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나가면서 받는 것도 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자체를 저는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몸이 지금 공 쪽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닫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몸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터치하는 거하고 지금 맥이님하고 저하고의 간격이 가깝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것만 열어놔도 나랑 맥이님하고 이만큼. 그렇지. 이 간격이 엄청나게 멀어지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면은 뭐가 걱정되냐면 달려나가다가 옆으로 어떻게 돌지? 내 가슴 안에 공은 있지만 상대 수비는 없죠. 네. 내 가슴 안에 공도 있고 지금 상대 수비도 있잖아. 내가 그럼 조금 더 많은 걸할수 있게 편하다는 거. 아, 가슴 안에 품어라. 그렇지, 가슴 안에 품어라. 내 가슴 안에 상대 수비랑 우리 팀이랑 다 집어넣으면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서서 받으러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받으러 나가면 빨리 받으러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서서 뭐 해야 돼? 아, 이거 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오, 뭡니까? 그렇지. 이거 맞죠? 맞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작을 하고 컨트롤 하거나 저는 이렇게 받으러 나가라요. 아, 살짝 밀고. 네, 살짝 밀고. 자, 몸을 열어놓고 이렇게. 아, 멀리. 뭐 사실 빠르거나 크거나 하신 분들은 굳이 이런 동작 없이도 워낙 쉽게 상대를 제치시잖아요. 체격적으로 조금 불리하시거나 속도에서 조금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먼 쪽으로 잡아놓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패스가 왔을 때첫 번째 단계인 거죠?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은 제가 잠깐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이 공이랑 상대 수비 사이에 항상 제가 껴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껴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 실수 제일 많이 하시는 게막 이렇게 우당탕탕 치고 가는 게 많거든요. 공 사이에 내 몸이 껴있으면은 내가 이 선수가 앞으로 온다? 그러면 내가 뒤로 가버리면 되는 거. 이 선수가 만약에 뒤로 온다? 그럼 내가 이거 맞고 그냥 앞으로 가면 돼. 근데 이게 느껴지나요? 이 선수가 어디로 올 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죠. 저는 보통 시합 때 어떻게 하냐면 수비가 딱 잡히면은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끕니다.
뭔가 싸움이 안 날 정도의 네. 약간 이 미세한 터치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싸움이 안 나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해보시고요. 좀 거기. 약간 잘하는 분들하고 하는 분들은 한번 써먹어보면 좋겠다. 아, 네네. 근데 이제 뭐 무서운 형님들이 좀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강압된 플레이를 하는 조기축구라면은 참가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에서 조금 더 연장선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접기를 할 때를 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접기를 하면은 상대하고 나 사이에 공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와 공, 나니까 좀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왔을 때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접기보다는 이렇게 접어버리면은 또다시 어떻게 되죠? 열린 자세. 또다시 몸이 열린 자세가. 아. 그럼 또 치고 가고 또 오면 또 접어버리면 또 내가 자연스럽게 몸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피지컬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수비한테 치지 말고 공간으로 쳐. 실제로 선수 생활할 때 워낙 그런 점이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부터가 되면은 아마 아마추어 분들이 축구를 즐기시기에 많이 재미있게 편안하게 즐기실지 않을까. 첫 번째 거 저희가 배울 때 공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받으러 갈 때 체크를 하고 가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또 따라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또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기죠. 근데 등지면 사실상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도 등지면 그리고 제가 기대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빠지면 저도 맞죠. 혼자 넘어지고. 맞아. 아, 근데 이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애초에 이렇게 등을 지지 않고 바드로 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서버리는 거죠, 내가. 아... 그럼 이 방금 매기님처럼 오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노리고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을 애초에 지면 내가 지니까 받으러 가다가 등 지자. 팁을 하나 주자면은 이건 그냥 앉으면 됩니다. 그냥 엉덩이로 앉으면 됩니다. 나가다가 그렇죠. 하고 또 네. 받으러 나가는 맞아요. 거죠. 앉았는데 얘가 빵 해서 넘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파울인 거죠. 왜냐면 서 있는 상대가 뒤에서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건 파울인 거죠. 뭐 거꾸로 치면 내가 일부러 등을 지고 있다가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아, 이 선수가 도대체 뭘 할까. 그런 고민에 빠뜨리는 게 또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배운 거를 한 번씩만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잡고 그렇죠. 혼자서 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겠죠? 네네. 아 이렇게 가고 잡고 착 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 그렇지 착 밀고 이거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필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나서 몸이 열려있기 때문에 수비가 오면은 이제 뭐가 끼면 돼요? 내가 그렇지 내 몸이 끼면 돼. 아 그럼 그것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 아웃사이드로 한번 받아볼게요. 예.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갔다가 아. 이렇게 돼. 그렇지 그렇게 아니 근데 아웃사이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나 항상 발끝이 올라가 있어요. 아, 아웃사이드로 받을 때도? 네 발끝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거지 조기축구는 이거지. 네, 고. 아. 아 이렇게 인사이드로 받을 때도 약간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아웃사이드도 이렇게 똑같이. 어 맞아요 똑같은 원리. 오 오케이 이거는 또 머리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안 되죠. 오케이. 몸이 더 열려야 돼요 아웃사이드 할 때. 아 몸이 더 열려야 돼요. 더 열려야 돼요. 고! 에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일반 분들 가져가는 거 하고 저랑 가져가는 거 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은 바깥발로 잡아놓고 일반 분들은 공부터 이렇게 나가. 공이 노출되죠 상대 수비한테. 잡아놓고 막고 이렇게 나가. 아 발로 오케이 오케이 오 맞나요? 나이스.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오케이 굿 드리블. 오늘 좀 약간 공간 포인트가 많네요. 어떤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까지 공간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데 아웃사이드 받는 것부터 해서 약간 아마 지금 쉽사리 웃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한테 인스타 DM 주시면은 제가 착한 가격에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야겠지만 아, 제가 그 띄워놓겠습니다. 네, 오케이. 기장의 네이마를 또 만나가지고 또 이런 전 사실 뭐 화려한 거 배울 줄 알았는데 약간 기본적이지만 진짜 알짜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네이마를 은퇴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뭐 지도자니까 지도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기장 과르디올라. 아 기장 과르디올라. 머리부터 밀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기장 가르디올라로 오케이 좋습니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축구도사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이러고? 네. 오 되게 좋다.